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풀었죠? 20번입니다. 20번이요? 도서관은 후에 20번이었지? 자, 그러면 2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0.2m per sec의 위쪽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다. 이때 속력이 2.5m per sec인 순간에 엘리베이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5m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작은 물체를 떨어뜨렸다면 중력 가속도는 9.8m per sec라고 되었다. 이 문제가 작년도 과거 학교 예시 문제로 나왔었죠. 자, 물체가 천장에서 엘리베이터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통로를 기준으로 할 때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자, 얼마만큼이 되는 거냐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하고 봅시다.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까? 2.5 미터 퍼 세크. 이 엘리베이터의 윗부분부터 아래부분까지의 높이가 5미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질량 1의 물체가 있어. 자, 그리고 얘는 위로 가속되는 거야. 얼마로 가속되니? 0.2 퍼 세크 정도로 가속이에요. 실제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가? 실제 운동은 이런 운동을 할 거야. 놓는 순간에 오늘 점선으로 그릴게. 자, 엘리베이터를 놓는 순간에 보면 자, 얘는 위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얼마의 빠르기를 갖고 있지? 2.5 미터 퍼 세크의 빠르기를 갖고 있지. 맞아? 이 속도로 던져지는데 아랫방향으로 어떤 가속도가 나타나는데? 중력 가속도가 나타나는데. 그래?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을 하게 될 거야. 그치? 그 동안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갖게 되는 자, 이 엘리베이터의 이동 거리와 동의하는 변이의 크기가 엘리베이터의 전체 길이와 해지는 거야. 이렇게 놓고 풀다 보면 귀찮은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취급해 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 A 가속도로 움직이는 I는 원래 R은 어떤 힘이 나타났지? MG가 나타났지. 그리고 또 이 물체는 자기 자신을 간다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해. 안 움직이고 힘이 더 작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야. 어떤 힘? MA라는 힘이 느끼게 되는 거지. 이해해? 자,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물체는 I자 힘으로 어떤 힘을 느끼게 돼? mg 플러스 a를 갖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mg 플러스 a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지? 질량이 몇 킬로그램 물체야? 안 주어져 있지? m 곱하기 g 플러스 a 하면 얼마가 되니? 10이야. 이 값이 얼마가 돼? ma 프라임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a 프라임, 이 물체가 갖는 자, 느끼는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 겉보기 중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 값은 얼마? 10m/s 정도 됐다. 그래서
또 자유막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A프라임이라는 가속도를 갖고 자유막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 자, 그렇다면 저 안에 자, S라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분의 1 A프라임 곱하기 T라고 쓰지. 여기서 A프라임은 얼마인데? 자, 5m야.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라는 시간이 걸리죠. 오케이? 자, 이때 엘리베이터 통로를 기준으로, 통로는 이 그림을 생각해야 되겠지. 통로를 기준으로, 자,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요 거리를 보래, 요 거리. 그럼 요 온도 그대로 보면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S 프라임이라는 걸 써봐요. 이걸 프라임을 붙일게. 자, S라고 할게요. 여기서 땅에 대한 기준은 S, 엘리베이터 기준은 프라임 붙일게. 그럼 S는 어떤 값이 되어버렸죠?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어버렸네. 자, 그렇다면 V0가 얼마인데? 2.5 곱하기 1초, 1초 빼기 2분의 1 곱하기 0.8 곱하기 1의 제곱이요. 2.5 빼기 4.9야. 그럼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4 미터만큼인데 요 거리가 2.4미터라는 얘기야. 오케이? 던져진 측량 높이보다 아래로 2.3m만큼 내려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21번 문제 한번 개로기 없이 관성명 문제.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자, 높이가 D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 속에 탄성계수를 K, 길이가 N인 가벼운 용수철을 매달고 그 끝에 부피가 아주 작고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이 물체가 엘리베이터의 밑바닥에 닿기 위한 가속도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원래 길이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만나본 거야? 뭐 먹고 왔지? 어떻게 같이 들어와? 뭐 먹었어? 떡볶이? 안 먹었어요. 안을 먹었다고? 아니요.
평형 상태에 놓여진 상태의 값이 있어. 원래 길이가 얼마였니? 제로였다. 근데 무게 때문에 얘가 늘어난 길이가 x 제로. 그래서 전체 이 길이의 총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L이라고 이야기. 오케이? 이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지. 즉 얘는 mg 마이너스 용철 변수를 k라고 할 때 kx 제로가 0이었다. 그런데 얘를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자 a라는 가속도로 A라는 값만큼 나게 되면 얘가 쭉 늘어나서 자 바닥에 닿대. 바닥에 닿대. 오케이? 그러면 밑바닥까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다. 바닥에 닿으면 얘도 연장해서 밑바닥까지. 자 이렇게 나타내. 자 그렇다면 얘는 원래 이 길이에서 이만큼까지 더 늘어나게 되지. 이 길이는 얼마가 되니? 이만큼이 x제로고 이만큼은 얼마가 돼? 전체 d라는 이 엘리베이터의 높이가 d야. d 빼기 l만큼이 되겠지. 자 이때 얘가 윗방향으로 a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라는 중력이 있었고, 자 관성력이 작용한 거야. ma라는 관성력이 작용하게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자라타는 이렇게 쓰게 돼. mg 더하기 ma라는 힘 빼기 윗방향으로 탄성력이 나타나는데 k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d 마이너스 m이라는 값이 0이 되는 거야. 전체 총 늘어난 길이에 대한 힘이 된 거지, 탄성력. 자, 여기서 앞선 식에서 보니까 mg하고 kx0가 지워져. 따라서 ma라는 값은 k 곱하기 d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이 물체가 갖는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m분의 k 곱하기 d 마이너스 가속도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바닥에 닿게 하기 위한 가속도라고 합니다. 23번 문제. 23번 빨리 정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 대기 다 했어? 정리? 뭐 다 했고? 승진은 안 하고 원래 답도 체크도 안 했잖아. 어쩌려고. 요 문제 다 풀면요, 과거 1학년 때 물리내신 잘 나와요. 과거 1학년 때 내신 진짜 비슷한 거 많이 나와. 책에서. 잠깐 정리할 시간을 줍시다.
정리 됐어요? 자, 23번 문제 한번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용기 안에 코르크 마개가 고무줄로 연결되어 떠있다. 이때 코르크 마개가 정지하고 있을 때 고무줄에 미치는 장력을 T제로라고 한다. 이때 용기 전체를 위쪽으로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될 때 용처의 길이는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또 얘가 가는 자, 이거는 길이는, 자, 장력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장력이 커진다면, 장력이 커진다면 얘는 어때? 늘어나는 거지. 장력이 작다는 것은 어때? 줄어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자, 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 mg가 있어요. 그리고 얘의 부피를 v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순간에 얘는 어떻게 되지? 윗방향으로 뭘 받게 돼? 부력을 받게 돼. 이때 부력의 크기는 자기장심이 잡히는 유체의 밀도 곱하기 나의 부피 곱하기 중력가속도가 부력이 되는데, 오케이? 자, 이게 부력이 되어버려서 얘는 ρVg라는 값이고 아래로 T0라는 힘이 나타나지.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얘는 자, ρVg 빼기 T0 빼기 mg가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T0라고 하는 값은 ρV 빼기 mg라는 값이 바로 장력이 되는 거야. 멈춰 있을 때 장력이야. 자, 그런데 얘를 윗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얘를 윗방향으로 A로 움직일 거야. A로 움직이면 관성력 효과가 생기지. 관성력은 말이야, 이 물체에도 생기고 물에게도 생겨. 그래서 윗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중력 가속도를, 겉보기 중력 가속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얘가 G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좀 전에 물체 내려오는 녀석에 대해서 얘가 받는 힘이 이런 힘이 됐잖아. 위로 움직이면. 아래로 움직이면 G 마이너스 A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힘이 나타나 버렸어. 그럼 아래로 나타나는 무게는 얼마가 되지? mg 플러스 a. 그리고 부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ρv g 플러스 a야. 그리고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t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ρv g 플러스 a 마이너스 t 마이너스 mg 플러스 a가 0이야. 따라서 t라는 값은 ρv 마이너스 m 곱하기 g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이해해? 장력이 증가됐지. t0보다 증가했어. 따라서 고무줄은 늘어난다. 고무줄은 늘어난다. 자, 그러면 t0분의 t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얘는 g분의 g 플러스 a, 즉 얘는 1 플러스 g분의 a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해. 이해갑니까? 이해가시오? 그래서 이렇게 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연집 연상에서 중속 원동을 시키게 된다. 물체가 최고점 A에 왔을 때 줄이 장력과 최하점 B에 왔을 때 줄의 장력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가?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최고점에서의 속력과 최하점에서의 속력이 모두 어때? 같대. 원래는 다르지만 여기선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이때 작용하는 힘을 보면 이때 나타난 힘, 중력, 아래로 중력 똑같아. 중력이 똑같아. 오케이? 중력이 똑같고, 자, 얘는 아래쪽으로 장력이 나타나는데 윗부분의 장력을 TA라고 할게. 자, 그리고 얘는 윗부분의 장력은 TB야. TB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TA 더하기 MG라는 값이 얼룸의 V제곱이고, 자, TB가 더 커. TB-MG라는 값이 똑같이 얼룸의 MV제곱이 된대. 자, 두 녀석의 차이를 계산해봤어. TB-TA는 얼마가 되니? 이 MG가 됐다. 자, 얘는 이런 방법 볼게. 물이 들어있는 양동이를 길이가 1m인 끈에 매달아서 연직면상에서 돌리는 거야. 이때 원동을 할 때 최고점에서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최고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력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중력과 속도는 9.8이라고 이야기하자. 자, 물체가 최고 우에서 양동이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들이 쏟아지지 않고 접선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충분히 세게 뺑뺑 돌리면은 안 떨어져. 근데 떨어질랑 말랑 하는 순간에 손에는 잡고 있는 줄을 잡고 있는 손에는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상태로 나타내줘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 물의 중력. 그 다음에 아래로 실의 장력이 나타나지. 사실은 자 여기에서 장력이라기보다는 바닥이 물을 떠받쳐주는 힘이니까 수직항력 N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야기.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보면 N 플러스 MG라는 값이 되니까 얼분의 MV 제곱이 된 거예요. 근데 쏟아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은 N이 뭐가 될 때야? 0이 될 때야. 얘는 물이 쏟아지지 않은 최소 조건이 되는 거지. 물이 쏟아지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이야. 자, 그 경우에 V제곱이라는 녀석은 RG가 되어버리고 V라는 녀석은 루트 RG가 되는데 실의 길이는 얼마라고 했니? 실의 길이는 얼마? 1m고 중력과 속도 G가 된 거지. G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G는 약 파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지. 파이의 제곱 정도가 돼버려. 그래서 얘는 약 파이라는 값이 돼버리니까 약 3.1m 퍼세컨드 속력으로 던져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단진동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단진동. 운동에 대해서 볼게요. 1번 다음은 몇 가지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자동차의 엔진이 피스톤이 상하로 진동을 한다. 주기적인 운동의 지에 실에 매달린 추가 작은 폭으로 진동한다. 단진동이지. 용철에 매달린 추가 상하로 진동한다. 용철 진자지. 이 운동들이 가는 공통적인 성질을 옳게 나타내주는 것. 자, 단진동하는 물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식은, 자, 단진동 운동은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고 들어가도록 할게. 안 배운 분들도 있으니까. 자, 여기 어떤 원이 있는데 원 궤도상에서 물체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어. 오케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어. 반지름이 A라는 반지름으로 돌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 이 녀석의 벽에 그려지는 그림자의 운동이 단진동 운동이라고 해요. 오케이? 얘는 뱅글뱅글 돌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겠지, 그림자가. 그 운동이 단진동이야. 자, 그렇다면 특별한 시점이 있을 때, 자, 얘는 오메가라는 각속도 돌면 t라는 시간계의 값이 오메가 t가 될 거야. 각도 세타는 오메가 t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요 성분의 크기가 뭐가 되니? 물체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s t라는 값은 a 곱하기 sin 오메가 t가 됐다라고 하지. 조금 임의로 쓰기 위해서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쓰기도 해. 오케이? 파이는 초기 위상인데 이 경우에는 0이야. 오케이? 자, 한편 분속 원과는 물체에 대해서 접선 방향의 속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 지금 얘는 이곳에 있지?
반지름이 A이고 각속도가 오메가란 말이야. 그러면 얘 접선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되니? 접선방향의 속도는 자, 지름방향과 수직하게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야. 이게 얘 접선방향의 속도거든. 이것도 역시 그림자를 그려봐봐. 그림자 그렸을 때 얘가 가는 그림자의 속도가 이만큼이 되지. 요각도가 오메가 t지. 그렇다면 얘 요각도가 자 얘와 얘가 동일각이니까 요각도가 이 경면과 이루는 각도가 오메가 t야. 따라서 얘의 속력을 v라고 하면 v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데 a 곱하기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야. 얘를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고자 한다.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라고 쓰고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a를 집어넣어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야. 자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니? a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야. 그래서 식 변형 시켜주는데 두 가지 식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편리해. 얘는 a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일반화 시켜서 쓰면 오메가 t 플러스 y라고 쓸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v라고 하는 것은 x에 따라서 달라지는 x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나타내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식으로 갖고 써줄 수가 있어. 어 그렇다면 x가 0이면 최대 속력을 갖지.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a 오메가야. 코사인 오메가 t가 1일 때 최대값이지. 그지? 그 값이 오메가, a 오메가가 된다. 만약에 x가 a라면 x가 a래 진폭의 위치가 있어.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되니? 0이야. 양끝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된다는 뜻이야. 진폭할 때. 이해합니까? 그래서 양끝점의 속력이 0이야. 자, 얘에 대한 가속도 식도 한번 알아보자. 자, 가속도 식 한번 이야기. 자, 얘가 이 위치에 있어. 이 값이 오메가 t야. 오메가 t일 때 얘는 중심 방향으로 어떤 값을 갖니? a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돼. a 오메가 제곱이야. 자 이때 얘의 그림자 운동을 살펴보자. 얘 그림자 운동을 이렇게 살포시 내려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그림자를 갖는다. 어떤 그림자 같습니까? 여기 각도가 오메가 t가 되니까 얘는 a는 이 a 오메가 제곱은 구심가 속도야. 어? 구심가 속도야 얘가. 얼분의 v제곱 또는 얼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구심가 속도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돼버렸어. 어? 이때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는 뭐가 된거지?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는 뭐니? x잖아. 오메가 제곱 x야. 즉 다시 써주면 a는 x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었다. 그래서 x가 0인 곳에서는 가속도 0이야. 즉 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야. 진동 중심에서는 알짜 힘이 0이야. 자 x가 a라는 위치에서는 얘는 최대 가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거지. 그 크기가 a 오메가 제곱이라고. 오케이. 그때의 힘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m a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을 받겠지.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세균의 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단어가 있는 데들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X라는 녀석은 A, sin, 오메가, T, 1번 하시면서 쓸게. V라고 하는 것은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Y라고 하는데, 자, 이 값은 자, 많이 쓰는 게 V라는 녀석이 풀마 오메가 루트, 제곱이라는 10을 쓰면 편리할 때가 많고, 자 a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플러스 y가 되는데, 이 값은 많이 쓸 수 있는 게 a라는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는 식을 활용해 주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기미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통적인 성질을 모두 불러보자. 속력은 진동 중심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했는데, 속력이 가장 빠를 때는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지. 진동 중심이고 맞아. 야 끝에서 속력이 자 물체의 가속 또는 0이다. 물체 가속도가 0이라고 했는데 x가 0이면 a는 얼마가 돼? 크기가 오메가 제곱 a 최대값인 거지. x가 a. 그리고 x가 0일 때, 진동 중심일 때 힘이 앉아 힘이 0인 거지. 따라서 니는 틀려.
자, D.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다 라고 했는데 힘의 방향을 살펴보면 자, 힘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단신자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나타나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단신자거든. 자, 여기 진동 중심이 있어. 진동 중심이 있어. 자, 얘가 어떤 높이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볼까? 중간에 내려오는 자, 이 시점이야. 얘에게 작용하는 실제 힘은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 아래의 중력과 윗방향의 뭐가 나타나니? 장력이 나타나. 그 두 힘의 합력이 중량력이 요 방향으로 나타나지. 이때 운동 방향은 항상 어떤 방향이야? 접선 방향이야. 이해해? 이해해? 자, 그렇다면 항상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죠. 반대 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접선 방향으로 올라가. 힘은 이렇게 나타나. 반대 가깝지. 그죠? 반대 가깝다. 그래서 옳지 않은 말이 되겠다. 자, 진동 중심에서 멀어지면 더 큰 힘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가장 진폭이 클 때가 힘이 가장 클 때야. 그래서 얘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 지금 길이밖에 없지? 길이밖에 없네? 답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안 봤어. 길이밖에 없어. 길이.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2번. 다음 그래프는 일직선상에서 물체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살펴볼까? 가로축은 시간의 축이고 세로축은 변의 축이야. 여기서 변의를 X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자, 사인 함수 그래프로 나타내줄 때 이때 최대 변이가 얼마가 됩니까? 0.2야. 이때까지가 시간이 각각 주어져 있지. 얘가 1초고 얘가 2초야. 그럼 진폭 A는 얼마니? 진폭 A는 0.2m가 되어버리고 주기 T가 주어졌지. 주기 T는 뭐, 몇 초야? 2초가 주기야. 그때 각속도 오메가라는 값은 T분의 2파이가 되어버리거든. 하나만 있어서 얘는 파이가 정확히 파이 마디안 8세트까지 다시까지 써서 이게 각속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각속도네. 자, 그러면 자, 1, 2, 3, 4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초, 2초 사이에 속력이 가장 빠른 때가 뭐였습니까? 속력은 자, 언제가 빠르다고요? 요식을 쓰면 되겠지. X가 얼마가 될 때야? 0일 때. X가 0이니 0초, 2초 사이에서는 언제야? 1초 때가 되겠지. 맞아요. 1초 때가. 자, 두 번째. 0초, 2초 사이 속력이 가장 느릴 때. 속력이 가장 느릴 때 속력이 얼마가 되니? 0이 될 때지. 자, 속력이 0이 될 때 이때는 X가 얼마일 때야? A가 됐을 때. 자, A의 진폭을 가질 때가 이때지. 1초, 앞에는 0.5초와 또 1.5초가 됐을 때 속력일까?
오케이? 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게. 자, 0초, 2초 사이에 가속도가 최대일 때는 언제냐? 가속도가 최대일 때는 자, x가 얼마가 될 때야? a가 될 때지. 따라서 0초, 2초, 1초, 2초가 됐을 때 자, 얘로 가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자, 0초, 2초 사이에 가속도가 최소인 때는 언제가 될까? 가속도 최소일 때는 x가 0일 때가 되겠지. 따라서 1초일 때. 자, 이 식들이 의외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자, 계급일 것 같다. 세 번째 봅시다. 반지름이 6m이고 가속도가 6분의 파이 레디안 퍼세컨드. 자, 얘는 반지름이 곧 진폭이 되겠지. 자, 진폭의 크기가 6m야. 자, 그리고 가속도 오메가가 6분의 파이 레디안 퍼세컨드라고. 자, 이렇게 등속 원동하는 제가 있는데 운동면에 평행으로 보면 이 물체는 단진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 단진동이라고 했어. 이때 최초의 x가 자 t가 0일 때 중심점에 있다라고 t가 0일 때 x도 0의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1초에 물체의 중심점으로부터 변이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야. x 1초일 때 얘는 a 곱하기 sin 오메가 t가 돼. 자, x가 0, 자, 시간이 0일 때 x가 0이라는 것은 phi가 없다는 뜻이야. 얘가 0이면은 바로 얘가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1초 값에다 넣어보는 거야. a 대신에 6 곱하기 sin 오메가는 6분의 phi 곱하기 1이야. 6분의 phi는 몇 도야? 6분의 파이는 몇 도지? 30도가 되겠지. 파이가 180도에 해당하는 값이잖아. 라디안으로. 그래서 얘는 30도야. 사인 30도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니까 3m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VT는 A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지. 따라서 자, 몇 초가 됐을 때? 2초가 됐을 때 물체 속도는 6 곱하기 6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돼버리지. 어? 지워져 버리고 얘는 뭐가 되니? 3분의 파이 60도야. 코사인 60도면 얼마가 되니?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2분의 파이 세크라는 값이 속력이야. 자, 3초가 됐을 때 물체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 A3이야. 얘는 자,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 6이지 오메가 6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지. 자,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3이 되어버렸어.
사인 2분의 파이면 얼마가 되니? 사인 90도니까 1이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제곱이야. 약 10이야, 약 10. 약 10이면 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약 1.5 얼마 얼마 값이 되겠지? 1.5 얼마 얼마 값이 될 거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을 심쿵시킨 일이 생겼지. 800만 원을 받고 100억을 번 사람이 나타났어. 대박이지. 그런 거 생기면 국민들하고 나눠 먹으면 안 돼. 그치. 너네들도 1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도시 개발하면 1000배 튀겼으니까 얼마 받는 거야? 10만 원에 1000배면 1억 원이 되니? 어? 너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공국민이 나눠 먹어야지 진행되기만 해. 막 도시개발 상지성을 막 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 같고 좀 돈 좀 벌려주지. 제대로 하면 여야 상관없이 그냥 구수거릴 것 같아. 참혹다 걸렸어. 자, 3호. 물체의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어. 1kg인 물체가 있고, 자, 주기가 2초야. 주기가 2초이고, 진폭이 0.5m야. 자, 0.5m라고 해. 탄진동 운동을 한다고 하고, 파이는 3.14 이렇게 계산하네. 자, 이때 오메가 값을 봐야 되겠지. 오메가 T분의 2 파이가 되니까 얘는 파이가 오메가가 되어버리네. 파이가 오메가. 이때 물체의 최대 속력은, 물체가 가는 최대 속력은 V 맥시멈은 그냥 생각도 말고 A 오메가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생각하지 마. A 오메가. 자, 그럼 얘는 A가 얼마? 2분의 1. 오메가는 얼마가 되니?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2분의 파이면 얼마가 되니? 1.57? 1.57미터 퍼세크네. 자,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가? 힘 최대 값은 얘는 크기 MA 오메가 제곱이야. M이 얼마나? 1. A는 2분의 1. 오메가는 파이의 제곱이야. 얘 약 얼마가 되니? 9.8 정도 값이거든. 그래서 약 얼마? 4.5 또는 약 5 정도의 값이 되겠지. 약 5m 퍼세크 제곱 정도의 값을 갖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 3.9가 답이 있구나. 자, 5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줄에 매달린
작은 모래통이 컨베이어 벨트의 이동 방향과 직각으로 진동하면서 모래를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컨베이어 벨트의 이동 속도는 0.2m/s야. 그리고 ABC 사이의 거리는 각각 자 4m라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또 갔다가 왔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니? 주기가 되겠지. 원위치로 되돌아왔을 때잖아. 갔다가 온 거야.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자, 주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자, 몇 초? 거리가 조절구나. 젠장. 자, 주기를 봐야 되는데 이 거리가 몇 미터래? 자, 0.4m.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의 빠르기로 가는 거지? 속력이 얼마로 가는 거니? 0.2m/s로 가는 거지. 따라서 P는 0.4m 나누기 0.2m/s가 2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2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래톱의 주기는 2초래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6번. 일직선상을 진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의해 작용하는 힘 F는 -16X네. 16X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내 질량은 1kg이라고 하네요. 좀 전에 선생님이 이거 썼는데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가 일반적인 힘이야. 그지?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잖아. 그치? 그럼 식 비교만 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M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 16. 질량 1kg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16. 따라서 오메가는 4. 라디안퍼 세트가 5라고 하지. 그래서 4 라디안퍼 세트야.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주기 T는 얼마일까? 주기 T라는 것은 오메가의 2파이야. 얘는 4분의 2파이가 되니까 얘는 2분의 파이 초가 되겠지. 2분의 파이 초다. 따라서 4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렇게 7까지만 합시다. 길이가 49cm인 단진자가 4회 진동할 때 길이 4cm 단자는 몇 회 진동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어. 얘는 이렇게 볼게. 자, 진동수라는 거, 각진동수라는 거 비교해 볼게. 첫 번째 녀석의 각진동수는 실의 길이와 관계된 녀석이지. 맞아요? 실의 길이와 관계돼서 L분의 G라고 써. 이게 오메가야. 자, 이걸 오메가 제로라고 한다면 루트. 얘는 같은 장소니까 G는 1점 하나인 말이야. 실의 길이를 그냥 L이라고 쓸게. 실의 길이를 L이라고 쓸게. 자, 그때 오메가가 달라지는 거야. 루트. 자, 실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고 해? 여기 그냥 49라고 쓸게. 49에 4, G가 되고.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7분의 루트 G가 돼버리고 얘는 2분의 루트 G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라는 값은 자, 7분의 루트 G분의 2분의 루트 G가 돼버리지. 그래서 2분의 7배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2분의 7배가 답이 없는데? 4회 진동하는데 IP
미치겠다. 자, 사회 진동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니? 사회 진동이면 얘가 네 번 진동했대. 그러면 곱하기 3가 되겠지? 애매한데? 이거 다음 시간에 풀자. 내가 문제를 그냥 오메가 B만 계산했는데 오메가 말고 계산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아. 7분의 1, 2, 5를 계산하면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이걸 빠짝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주는 사람. 쉬는 시간은 칼같이 쉬어야 되지? 뭐 먹고 왔어? 응? 안을 먹었다고? 안?